네, 2022년 8월 5일 이정훈입니다. 중국의 내정 간섭이 지나칩니다.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미애 전 장관이 아주 뼈 때리는 바른말을 했습니다. 정말 추미애 씨도 바른말을 할 때가 있네요. 그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의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5일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대만을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그의 가족들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중국의 엄중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내정을 간섭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에 해를 끼쳤다. 이런 이유로 제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재를 할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제재를 할까요? 가령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이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누구 어떠어떠한 기관 미국 방문이라든지 어디 갈 때 제재한다라고 발표하는데 얘네들은 뭘 제재한다는 건가? 중국 방문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가? 네, 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전구 지도자 전화 통화를 안 하겠다. 이 전구 지도자 전화 통화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하고도 중국 간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중국이 마주보는 데가 서해죠. 서해에는 중국 산동반도에 보면 청도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칭따오 맥주 있는데. 칭따오 맥주가 청도에서 나온, 청도의 이름을 딴 거죠. 거기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북해함대가 있습니다. 그 북해함대를 마주하는 게 대한민국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중국은 육지로 맞닿아 있지 않죠. 그래서 바다에서 뭔가 갑자기 조우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쪽하고 우리 사이에는 해군 사이에는 군사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이렇게 나눠 갖고 그걸 관리하는 군사령부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인도 패시픽 커맨드가 이제 러시아를 제외한 유라시아까지 아니고 중동까지 다 인도양 지역 중국까지 다 관할하죠. 그래서 인도 패시픽 커맨드하고 그걸 상대하는 중국의 사령부 간에 중국은 이제 5대 전구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전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거기 간에 군사 핫라인이 있는데 그걸 가동을 안 한다 이겁니다. 이번에 대만 상공으로 중국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사일 쏠 때 이 군사 핫라인으로 중국이 우리 대만 너머로 미사일 쏜다라고 통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그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을 필리핀해 쪽으로 뒤로 빼놓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통보라도 하고 합니다. 안 하면은 미국이 오해해서 진짜 중국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문 보고 방송 보면은 막 중국의 도발이 엄청난 것 같지만 상당 부분은요 양국 정보기관끼리라든지 또는 군사 무관들 사이에 서로 통보하고 합니다. 안 하면은 정말 저쪽에서 오해합니다. 중국이란 나라는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노력해서 군사 핫라인, 양국 국가 원수 간의 핫라인을 만들었는데,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핫라인 걸어갖고 시진핑 찾으니까 안 받아준 나라입니다. 핫라인은 그럴 때 통하자고 만든 전화인데, 이런 나라예요. 국방부 실무회의도 안 하겠다. 네, 양측이 지금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계속 부닥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의를 했는데 뭐 당분간 안 하는 거겠죠.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도 취소한다. 중국과 미국이 부닥친다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뭐 서해 이런 데니까 거기서 어떤 뭐 일어날 것들을
예상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 안 하면 그만이죠, 뭐. 그러니까 미중 간이 부닥친다면 해양에서 부닥칩니다. 한중이 부닥쳐도 해양에서 부닥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이함대하고 저쪽에 북부 북해함대하고 이렇게 한라인 만들었는데 그런 거 안 한다. 회의 안 한다. 그겁니다. 미중 간에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서로 ICBM 쏘는 핵전쟁을 생각하는데요. 핵전쟁은 완전히 별 겁니다. 핵전쟁은 서로 공멸을 각오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염두에 두실 거 없고 미국의 함정하고 중국의 함정 또 미사일끼리 교전하는 거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는데 그런 회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간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 불법 체류자 보내는 그런 협력, 형사사법,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중국 도망간 사람 잡아서 보내주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뭐 다국적 범죄, 이거는 뭐 국제범죄 같은 거죠. 마약 퇴치 협력, 뭐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당분간 회담 안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정당한 비자를 갖고 중국 방문하는 걸 차단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네. 뭐 이 정도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펠로시를 제재하겠다 하면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 엄중히 간섭했다라고 한 부분이 하도 웃겨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중국은요, 진짜 내정 간섭을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상대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던 분이 통역사를 했던 강경화, 유엔에도 근무했던 강경화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 박근혜 정부가 중국이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우리 한라인 안 받아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서야 사드를 배치하고 일본하고 지소미아 체결하고 위안부 합의하고 한미일 공조로 가고 막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시위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 좌파들은 연대 투쟁을 하잖아요. 반한 세력들도 같이 촛불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드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세력의 지지를 얻고 당선된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서 2011년 10월 중국도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대중 때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그거를 노무현도 이었고, 이명박도 이었고, 박근혜도 이어왔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는 괜히 반미 세력에 타깃이 되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도 안 하겠다, 참여 안 하겠다 할 수 있겠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것도 사실은 맞는 소리입니다. 일본은 자기네 헌법에 의해서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협력은 할 수 있습니다. 군사동맹은 일본은 못합니다. 미국하고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군사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것은 정당한 말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좀 오바죠. 오바죠. 근데 이건 문재인 정권에 국한된 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강경화 장관이 우리 입장을 천명했던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와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10월 30일일 겁니다. 근데 요거가 있기 전인 10월 3일 전이니까 10월 1일쯤 될 겁니다. 2017년 우리 국가안보실 난관표 2차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사실은 차관보입니다. 우리 국가안보실 2차장이면은 거의 차관급 장관급인데 난관표 씨가 갔으면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국제부에서 부부장이나 나와야 되는데 아주 우리를 우습게 보고 외교부에서 부장조리가 나왔죠. 어쨌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하고 요 보도 자료를 잘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중국과 우리하고 합의된 게 뭔가 하면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핵무기 만들면 안 돼요. 북한도 만들면 안 돼요.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요게 우리가 중국과 우리가 합의해 놓은 거임. 이건 서로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것도 서로가 합의가 된 거. 이거는 양국이 합의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두 사람 만담에서는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우리 측은 우리가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설명했고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을 유의하였다. 한국 측의 표명한 입장은 3불 그 강경화 씨가 얘기한 거 있죠. MD에 참여하지 않겠다. 사드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전부터 우리 입장이다라고 얘기되어 왔던 거를 강경화 씨가 10월 30일 발표했는데 그런 거를 중국 측은 한국이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유의하겠다. 그러니까 3불이란 문제는 우리가 한 거지 중국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 한국이 3불하겠다는 걸 유죄나 하기를 희망한다. 이겁니다. 이게 양국 간에 합의된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3불 합의를 한중 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단은 우리 박진 장관이 요즘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바꾸는 건 안 된다는 얘기를 캄보디아 가서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 면접에서 딱 얘기. 이거는 미국이나 뭐 영국, 일본 같은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한국이 이제 그런 얘기 해야죠. 지금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뭐 프랑스, 뭐 독일, 영국 그보다 작은 나라들도 푸틴 만나면은 힘으로 현상 변경하지 마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똑같이 딱딱 따지는 나라가 돼야 돼. 그만한 힘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박진 장관이 지난달 7월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받을 때 3부를 지키라고 중국이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다. 받아들이기 없다. 중국은 3불 정책을 우리랑 합의된 바도 없는데 그걸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우리랑 합의했으니 그걸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새 관리가 과거의 장부는 이제 뭐 치부책 같은 거죠. 외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새 관리는 문재인 정권이 아닌 윤석열 정부죠. 과거의 장부, 문재인 정부 때의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거 지켜. 빚 갚어. 그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우리가 새로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있느냐? 라고 반문을 했어요. 놀린 거죠. 중국 외교부를. 내놔봐, 임마. 뭘 내놓겠어요. 아까 난간표하고 콩지시안인가 둘이 합의한, 저 의논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3부를 하겠다는 거는 강경화 씨가 얘기했던 우리의 입장인 거고 중국은 그걸 유의하겠다 정도였지 우리가 그걸 중국과 약속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거고 윤석열 정부가 깨운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자꾸 3불 하라는 거는 내정 간섭입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점점 미사일을 개발이 극대화되고 있고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니까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하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기 부대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38 방공여단이 있을 겁니다. 그 여단하고 우리 공군 미사일 방어사령부하고 둘이 연합 한미 미사일 방어사령부를 만들어서 미군 사드하고 우리 패트리어트, 미군 패트리어트, 우리 천궁 완투를 연동해서 북한 미사일 방어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야만 이 C4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군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이 미사일을 쏜다 할 때 그걸 가장 먼저 하는 건 미국이니까 미국 MD에 참여해야만 그래야 정보도 빠르죠.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잡아내고요. MD에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못합니다. 그러나 지소미아처럼 정보 교환 협정은 이미 맺었고
문정부도 지켜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중국을,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맺었고 또 이렇게 여러 관계가 있으니까 잘 지내는 건 좋지만 중국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외교적으로 중국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정치에 참여하는 제대로 된 나라의 길입니다. 박진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내정 간섭이 아니에요. 너 무력으로 다른 나라 막 하고 네 힘 세다고 막 대만에 펑펑 쏘고 하는 거 그건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건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그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거고 그거는 바른 소리인데 오늘 추미애 전 국방부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아주 추미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아주 험악하게 싸운 건데 그때 싸움도 보게 되면 추미애가 계속 헐뜯고 윤석열은 가만히 있는데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이겨서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근데 이번에 추미애 씨가 가만히 있다가 참 뼈있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앞에 것들은 뭐 자기 입장이니까 건너뛰고 중국을 자극하며 수만 킬로를 전용기를 타고 나토로 날아가더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정상 전용기를 타고 가서 중국 견제하는 데 참여하겠다 그랬죠. 하더니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수만 킬로를 건너온 동맹의 의장,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죠. 만나지 않은 것이라면 빨간색을 한 청개구리 같은 외교다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중국 때문에 펠로시가 동북아를 순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수만 킬로까지 되나? 수만 킬로 되겠다. 한 만 킬로 되죠. 한 6천 마일 되니까. 그 나토 가서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놓고 같은 문제로 날라온 펠로시는 안 만나주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빨간색을 한 청개구리 같은 외교 이런 외교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준다라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문제에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언론 자유에 해당됩니다. 제일 얘기 잘했습니다. 이런 건 절대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내정 참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 좀 하시고 서해에 연평도 바로 서쪽에 동경 124도가 있는데 중국이 그 넓은 공해인데 이쪽으로는 중국 쪽으로는 아예 우리 해군과 해경 항정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광활한 서해 바다를 써야죠. 중국의 오만이 자꾸 구치기로 들어갑니다. 내정 간섭을 넘어서서 과거 자기네가 무슨 종주국인 줄 아는데 이걸 극복하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이 참 뼈 있는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